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주영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이제 부활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순 시기에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을 끊어내고 절제와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순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그리고 사순이 이제 끝나갈 때 오는 성금요일에 단식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인데요. 토크 콘서트 포 유 오늘은 교회에서 단식이란 어떤 의미인지 또 의학적으로 단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식과 건강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교구 사회복음화 국장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김용태 신부님, 그 대전교구에서 단식 피정 지도를 하시는 신부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단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원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예, 한 저희가 이제
주임 신부를 처음 나갈 때 네. 그 처음 나가는 신부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사제 연수를 한 달 정도 하는데 네. 한 10여 명의 이제 신부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동창 친구 신부가 단식을 20일짜리 단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혼자 하기 외로우니까 함께 하자고. 근데 그 신부님 왜 단식을 하시려고? 살빼려고요. 살빼려고. 네.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네. 좀 미쳤냐 그걸 네. 단식을. 왜냐하면 피정의 집에서 주는 밥이 맛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화성 교육회관이라고 네. 홍보 좀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 달 연수를 하면서 네. 맛있게 피정의 집 밥을 먹을 생각하고 있는데 단식을 하자고 그래 처음엔 싫다고 그랬는데 계속 졸르더라고요. 네. 계속 거절하다가는 우정에 금이 가게 생겨가지고 그냥 같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때 20일을 같이 하면서 네. 예,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네. 깨닫게 되고 하면서 그때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때 신부님도 좀 살을 빼야 될 그런 처지였나요? 예. 네. 살도 빼고 겸사겸사. 나름대로 예. 어떤 영적인 체험도 좀 있으셨고요. 예. 네. 영적인 체험이 더 컸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호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예.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노인 건강에 대한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친형님이시기도 하죠. 네, 그리고 비만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비만 치료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책도 쓰셨거든요. 네. 네. 교수님께서 또 어떻게 단식, 어떻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간헐적 단식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2013년도거든요. 네. 이제 뭐 지상파 방송에서 소개가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외국에서 나온 간헐적 단식에 대한 번역서를 감수를 맡게 돼서 관심 있게 보다가 또 방송이랑 겹치게 되면서 실제로 나도 체험을 해보고 네. 그래서 아 이게 체중 감량 방법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간헐적 단식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체중 감량 방법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일종의 건강 식사요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책도 네, 냈더니 교수님도 홍보를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불러주셔서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어느 정도 해야 간헐적 단식인 건가요? 일단 단식의 정의부터 좀 내려야 될 텐데 우리가 아침 식사를 이제 브렉퍼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패스트, 단식을 브레이크한다. 그러면 우리가 12시간 동안 식사를 안 했다가 식사를 하니까 적어도 12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생리적으로 단식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12시간. 그리고 최대로는 의학적으로 안전한 단식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한 3일에서 5일까지는 네. 단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김영태 신부님은 이제 20일 단식을 하셨다는데 의학적으로는 좀 잘못하면 그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단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무사하게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때 좀 성공하신 단식일 것 같고요. 그때가 아마 그보다 더 길게 하신 적 없으시죠? 보통 예, 그럼 단식하면 어느 정도 단식을 하세요? 보통 20일이 이제 네. 풀 그 세트 네. 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이고요. 예, 보통 이제 피정을 위한 단식으로 이제 6일 네. 단식을 보통 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그냥 생으로 막 굶는 게 아니고 네. 효소 먹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먹고 하면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엄밀한 의미에서 단식이라기보다는 절식이라고 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일이라 해도 10일 절식하고 또 보식 이제 네. 보통의 식사하기 전 단계로 10일 보식을 하면서 네. 이제 그냥 말하기 좋게 20일 단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엄밀한 의미는 절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방효 박사님 보통 어떤 간헐적 단식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뭐 지금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만 먼저 한다면 아까 이제 제가 12시간이 기본적인 단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2시간을 더해서 매일 14시간 공복을 네. 유지하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24시간 단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을 7시에 끝냈다면 오늘 저녁 7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물만 먹고. 이게 24시간 짧은 단식입니다. 네.
혹시 찬미 씨는 단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단식 그 성모 성지를 다니면서 그때 한번 저도 절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루 한 끼를 빵이나 물로만 먹는 거를 한 일주일 가까이 실천했던 적은 있는데 뭐 24시간, 뭐 12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단식을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일단 조금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 너무 많이 먹고 기도를 바치면 졸리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이유도 있었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성모님께서 극기를 좀 실천하면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실천을 그렇죠. 하게 됐죠. 어떤 봉헌의 의미로 네, 봉헌이죠. 네,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신부님은, 사실 저는 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박용효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네. 12시간 내지 14시간 단식을 이제 뭐 단식이라 하기 어렵고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명동 주교관에서는 저녁 식사를 6시에 하고 아침 식사를 8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의 뭐 14시간 가까이 저는 야식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 저녁 식사를 안 해요. 그러면 좀 뭐 17시간, 18시간 좀 단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과거에 저는 이제 방영 박사님이 8주간 프로그램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저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한 8kg 정도 감량을 했었는데 그때 방영호 박사님이 강조한 것은 굶으면 안 된다. 잘 먹어라. 하루에 네 끼를 먹어라. 물론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잘 먹어야 되고 골라서 먹어야 살이 빠진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식할 생각은 안 했는데 언제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단식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대 신부님 단식을 우리가 왜 하는 거죠? 단식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네. 또 교회 안에서 단식의 의미는 일단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로서 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밥을 곱게 끊는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네. 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이죠. 밥 안 먹는 그렇죠. 죽으니까 그것을 비운다고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봉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역사 안에서 신약과 구약 뭐 통틀어서 또 우리 교회 외적으로도 보면 사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어떤 신앙심, 종교심이 네. 자리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걸 어떤 절대자 하늘에 대한 봉헌하는 네. 그런 기도의 의미로 자리하고 있었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긴 역사 안에서 그것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에 봉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식에 대한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네. 그 의미들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참회와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먹을 자격도 없는 거죠. 네. 예. 뭘 잘했다고 먹어 이렇게 네. 이러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잘못한 죄인으로서 네. 단식, 참회와 속죄의 의미. 네. 또 한 가지는 슬픔의 단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슬프면 뭐 밥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런 슬픔의 단식.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바리사이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할 때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할 수 있겠는가? 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단식할 거다. 네. 이게 슬픔의 의미의 그렇죠. 단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손으로서의 단식 이게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권장되고 있는 단식의 모습인데 애긍희사,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다른 이에게 주는 거, 네.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의 자손으로서의 단식이 있고 또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정화의 네. 어떤 의미, 그러면 참회와 속죄와 통하는 거지만 이런 정화의 의미의 단식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이제 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좀 더 선명하게 또 교회적으로 좀 더 정리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전통으로 네. 네. 신약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단식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 40일간 광야에서의 단식이 예. 예. 있잖아요. 예. 우리 사순절 때에도 그 복음을 또 주로 읽는데 예수님의 단식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단식이 일단 광야에서의 네. 그 40일간 단식을 보여주듯이 또
구약에 보면 모세가 네.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나이 산에서 네. 40일 동안 단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의 어떤 정화의 네. 모습이 자리하고 특히 그런데 예수님에서 두드러진 단식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좀 더 확대됩니다. 네. 비움이라는 의미로.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단식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곡기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네. 또 병자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 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 이런 비움의 의미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죠. 네. 이것이 우리 복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제 그 어떤 비움의 원리로 자리하고 네. 있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단식의 네. 확장된 모습입니다. 단신이 이제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예. 거기에 단식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식의 의미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오는데 그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자들에게 뭐 사순절의 제수일이나 뭐 성금절 단식 그 정도 말고 교회가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는데요. 수도에서나 어떤 수도 전통에서는 또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어떤 교회가 권유하는 그런 단식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여튼 네, 그 단식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단식은 사실 사순절 제2수요일 네. 교회법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공식적인 단식은 제2수요일에 한 끼 단식 물론 규정상 보면 한 끼 단식하고 한 끼는 최소한으로 요기하고 네. 한 끼는 보통으로 먹고 네. 이 규정이 이제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있는데 네. 그건 사실 지금 남아있는 단식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네. 그걸 기억시키는 거죠. 네. 우리가 미사 때 항상 기억하여 행하여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이제 단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런 상징으로 신자들에게 기억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한 단식, 내 이웃에 대한 사랑, 네. 나눔, 어떤 그 자선의 의미를 더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식이란 말 자체는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상징이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는 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네. 맞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내가 한 끼 굶고 의무를 다했다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내 욕심을 비우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사람을 더 생각하라고 하는 네.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더 남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더 전하라 네. 그런 의미가 오늘날에는 더 강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그 의미를 강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이사야서 58장 그다음에 스가랴서 7장에 보면 네. 참된 단식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짖어요. 네. 내가 바라는 단식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곡기를 끊는 그런 단식이 아니고 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 양식을 나누는 거, 또 공정과 정의를 펴는 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이것이 내가 바라는 단식이다. 라고 이제 단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대 우리 네.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의학적으로 단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현대의학에서 치료 목적의 단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고대의학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대체의학 쪽에서는 단식을 치료 방법으로 옛날에 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단식은 대장내시경을 하기 전에 억지로 굶어야 된다든지 네. 혈액검사를 하기 전에 굶어야 된다든지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가 깨고 위장관 개복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제 짧은 기간 굶게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치료는 잘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런 개념도 아직 현대 의학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게 먹으면 장수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네.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하게 입증이 됐어요. 적게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 장수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게 먹는 방법을 몇 끼니 양을 줄일 거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잘 먹다가 간간이 굶는 것도 결국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장수학자들, 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식과 굶는 거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단식은 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굶는 그렇죠. 거는 불가피한. 내가 일부러 굶는 게 단식이죠. 네.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것이 그렇죠. 굶는 거고. 그러면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냥 굶을 때와 단식할 때 내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으로도 단식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기도 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굶는 거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수 있고 의지적으로 단식을 할 때는 이게 내 몸에 좋다라는 좀 그렇죠. 정신적인 또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단식할 때도 네. 내가 이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든지 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단식한 것을 돕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몸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이렇게 산에 갔다가 뒤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쫓아와요. 네. 그럼 죽기 살기로 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뛰는 것과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기 뛰는 것이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달리기인데 우리 몸속의 반응은 다르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맥시멈으로 올라가 있느냐 또는 내가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만 굶는 건지 내일 모레까지 굶어야 되는 건지 기약이 없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내가 오늘 특별한 목적으로 굶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굶을 수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몸은 더 가볍고 정신은 맑아지고 몸은 훨씬 가벼운 느낌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단식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박사님 이제 그러면 단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또 의학적인 또 좀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위한 단식을 실천할 수 있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요. 평소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단식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늘고 있고 각종 성인병이 늘고 있는 이유가 많이 먹어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양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생리적으로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50%가 하루에 15시간을 먹습니다. 15시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저께 밤에 마지막으로 입안에 집어넣은 시간이 몇이고 오늘 아침에 음식을 처음 먹은 시간이 몇인가를 생각해 보면 12시간보다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3끼 먹는 거 말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칼로리를 내는 음식이 거죠. 들어오면 다 몸에 우리 몸에서는 작용을 하니까 밥 이외에도 뭐 과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주스를 마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시기에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활동하는 시기와 우리 몸의 휴식과 수면의 시간 그러니까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시간에도 음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강이 깨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깨진 사람들에게 너네 많이 먹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으니 적게 먹어라. 밥 한 공기 먹던 거를 반 공기로 줄여라가 아니라 가끔씩은 공복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학적 그 단식 치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공복 시간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은 기간 동안에 내 몸에서 어떤 또 생리적인 또 현상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내 몸을 좀 회복시킨다든지 구체적으로 내 몸이 그러면 쉬는 동안 음식이 들어오지 않고 위장이나 다른 기관이 쉬는 동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우리 몸이 이제 24시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수면과 휴식의 시간이 있고 신체 활동 시간이 있단 말이죠. 요 두 시간 동안에 우리 몸 속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위치가 이쪽으로 켜졌다가 이쪽으로 켜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혈당이 오르게 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밤 시간에는 식사를 마지막으로 맞춰서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인슐린이 바닥에 있게 되잖아요. 인슐린이 바닥에 있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뭐 멜라토닌부터 성장 호르몬부터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분비되지 않던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부족했던 걸 채우게 되고
손상 난 거를 고치게 되고 그 면역세포들이 낮 동안에 바쁘게 일해가지고 지쳐있는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기능을 밤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활동 모드와 밤에 수면 휴식 모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현대인들이 낮 동안에 활동하고 먹고 밤에는 식사하지 않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밤에도 먹고 뭐 밤에도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우리 몸의 그 어떤 조절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이제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해서 지쳐서 병이 났다면 적게 먹어도 얘네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 대신에 일정 기간을 아예 굶어서 쉬게 해준다면 얘네들이 좀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단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또 단식의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가포식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자가포식. 네. 말 그대로 자가, 스스로 포식, 잡아먹는다. 내 몸속의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어요. 네. 왜? 단식을 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병들고 늙은 세포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리사이클링하기 위해서 아침 음식처럼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을 네. 뽑아내고 이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간간이 단식을 하게 되면 늙고 병든 세포가 그 젊고 빠릿빠릿한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그런 네. 뭐 해독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네. 있죠. 신부님 그러면 이제 신부님 우리 피정할 때 단식 피정할 때 한 6일 정도 한다 그랬는데요. 그때 효소 단식으로 하는데 그럼 효소 단식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방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효소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적용시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효소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식이라고 하는 결핍이 아니거든요. 네. 결핍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비웠으면 또 채워줘야 마땅한 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상은 보면 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채우기 위한 게 목적이고 예수님도 사실 우리에게 비움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더 좋은 걸로 채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당연히 우리 영성적인 몸이 마음도 막 그렇지만 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정을 하면서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살려내고 우리 마음 살려낸다고 할 때 이제 마음을 살리는 것은 또 더 영성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네. 이제 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효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다른 명칭으로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효소를 통해서 일단은 다 허물고 다시 좋은 걸로 세우는 작업을 네. 이제 그 작업을 곡기를 일단 끊고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작용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결핍이 되지 않도록 효소라고 하는 좋은 매개체를 그 안에 섭취해서 그걸 다시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네.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당장에 6일짜리 피정, 단식 피정을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4U에서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으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단식과 부학적으로의 단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인 단식의 방법 또 온전히 비움으로써 스스로를 채우는 단식에 대해 더 배우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난 구멍을
곁에 그대.